네, 허스키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팟캐스트를 한번 함께 촬영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 공시생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차입니다. 네, 5년 차이시고요. 실제로도 엄청 잘생기셨는데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셔가지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 점 참고해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제 미래에 다른 뭐 건축사무소나 뭐 여러가지 뭐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이세요. 네, 한번 여러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고 오늘 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둘 하나 둘 셋 하면 짝 해줘요. 짝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스키 씨를 모시고 8급 공무원 아니 공무원 그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 문장을 같이 외쳐주시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스키 씨, 제가 이름을 아는데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좀 약간 어색하긴 해도 오늘 오신 소감 좀 뭐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그 주인장님의 여러 가지 질문과 그 저의 이 경험담, 그 근무하면서 했던 것들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가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허스키 씨는 공무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공시생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저도 저 같은 경우 약간 다른 게 저는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을 다니다가 공기업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공기업을 준비할 때 공기업에서 갑자기 뽑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TO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또 공무원을 또 많이 뽑는다라는 그 이런 말을 해야 되나요? 저번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뽑는 시즌 때 제가 딱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준비해서 시험 합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면을 쓰셨으니까 이게 메리트인데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하고 이게 만약에 누설이 된다고 하면 제가 폭로한 게 돼버리니까 믿고 안심하시고 모든 얘기를 다 하셔도 돼요. 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1년 안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인원을 많이 뽑는 그때 그 전에는 안 뽑다가 갑자기 인원을 좀 모르겠어요.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공무원 충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퇴직자 인원이 많아서 그해 저기 뽑는 인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안 뽑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준비할 시기 때 말 뽑았기 때문에 저는 좀 수월하게 장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뭐 공부를 엄청 잘했거나 준비를 엄청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평범한데도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좀 운 좋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준비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운 외에 혹시 뭐 본인만의 강점이 있어서 붙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공도 건축이었고 제가 이제 그 기술직 중에 이제 건축직인데 아무래도 전공을 제가 근데 또 전공을 꼭 했다고 해서 그 시험이 전공 관련된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공무원 시험이 약간 좀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직 특유의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그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죠. 9급 시험의 난이도 필기
필기와 면접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그 제가 지금 또 생각드는 게 운도 운인데 그 해 뽑는 인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아 점수가 낮아도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전공 점수가 꽈락을 면하는 수준인데도 운 좋게 붙은 사람도 있고 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권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트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뽑는다 20명이 뽑는다 했을 때 그 20번째 붙은 사람들은 꼭 상위 점수를 안 받더라도 근데 이게 좀 이거를 또 얘기 드리는 게 만약에 그 해에 뽑는 인원이 2명이다 3명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또 점수가 또 고득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어떻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매해마다 다를 수 있다. 매해마다 다릅니다. 진짜? 매해마다. 어 그때 혹시 붙으셨을 때 경쟁률이 몇이었는지. 아 저는 지금 기억하기로 지방직 기술직이라서 그때 한 5대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5대1이 5대1이나 4대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낮은 거죠. 아... 네. 혹시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 국가직은 너무 안 뽑았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시험 볼 해차 때 국가직은 또 안 뽑아가지고 국가직 경쟁률이 한 20대 30대 1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굉장히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도전해볼 엄두가 안 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 요즘도 지금 국가직이 먼저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국가직이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접수를 일단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 못하고 지방직 그 다음 조금 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가직은 접수를 못했었고 근데 접수를 했었더라도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기술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암기력 싸움인 것 같아요. 암기력 싸움. 그러면 총 다섯 과목 맞죠? 네, 다섯 과목이죠. 네. 그러면 전공 과목하고 공통 과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공이 두 과목이고 공통이 세 과목이죠. 한국사, 국어, 영어. 네. 그 다음에 기술직들은 나머지 전공 두 과목들.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있으셨나요? 네. 아 영어는 기본 베이스가 있었어요. 영어는 아 호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워킹홀리데이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토익을 봤을 때 한 900 가까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토익이랑 공무원이랑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월했는데 다만 이제 문법이라든지 공무원 특유의 그 동일어의 찾기 이런 것들은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영어는. 근데 다만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는 영어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 나머지 국어나 한국사는 제로 베이스였습니다. 제일 높았던 점수인 과목과 제일 낮았던 점수인 과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희한한 게 제가 모의고사를 했을 때는 제 전공 과목 건축계획이랑 구조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한 80점 이상 90점이 나왔는데 네. 막상 시험을 치니까 당일날 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의고사 때도 국어는 되게 낮았었어요. 그때는 네. 한 70점 아래로 나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 시험 딱 보고 지방직 시험 보고 매겨보니까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국어가 90점이 나왔고 오. 낮게 나온 게 건축계획 부분이 낮게 나왔었어요. 아 오히려? 아 60점이 나왔나 55점이 나왔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꽈락이 엄청 많았던 걸로 제 기억에 그 기술직의 그 전공 파트에서 그 해에 경쟁률은 낮았는데 네. 그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꽈락이 나서 저기 인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1이면 경쟁률이 30명이 지원을 했는데도 만약에 20명 뽑는데 60명이 지원을 했었으면은 그 20명 안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60명 중에 꽈락이 되니까 나머지 점수를 다 받아도 40점 미만이면 꽈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해 계획이 어렵고 구조도 좀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방한 느낌인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 점수가 선방한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아 이거 나 시험을 잘못 봤다 생각했는데 이제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게 선방한 점수더라고요. 선방한 점수. 그리고 다들 이게 공부한 의미가 없었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직 9급 신입으로 이제 붙으셨잖아요. 그때 평균 나이대가 어떻게 됐었는지. 아, 정확하게 좀 나이는 제가 한 30대 초반으로 네, 합격했었습니다. 좀 늦게 들어간 편인 건가요, 그럼? 아니요. 이게 저도 늦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나이대가 어려졌는데 그때 이제 저 때는 장수생들이 이제 빠지는 시기, 말 그대로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장수생들이 그때 많이들 합격해가지고 빠지니까 30대 중반도 많았고 30대 후반도 좀 있었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장수생들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20대 후반 중반으로 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합격생들 보니까 나이가 네. 그러면 30대 지방직 9급으로 입사를 하면 뭐 엄청 이르게 하거나 엄청 늦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장점은 아무래도 만약에 자기가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면은 적응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죠. 아, 저는 그거의 장점이라고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20대 초반 때 들어간 애들은 본인이 이제 보통 아이들처럼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MT 생활도 해보고 이런 걸 못했던 애들이니까 그 조금 있다가 뭐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뭐 할 거 다 하고 대학 생활도 즐기고 뭐 일도 어느 정도 해보고 들어오시는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20대 때 경험해 볼 만한 것들은 다 경험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봤는데 공감하시나요? 맞아요. 예,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근무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는 천차만별인데 부서바이 부서가 큰 거 같아요. 큰 거 같고 일단 저에 있는 저희 기술직 건축 같은 경우는 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인허가를 하는 부서들은 진짜 네. 주말에도 평일처럼 근무하고 네. 뭐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아 만약에 일반 행정직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사무소 그 행정복지센터는 주로 일반 행정직들이 우리 저희들끼리 흔히 등본댁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민원 접수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간단하지 않다 뭐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뭐 이런 날 출근 비상근무 선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좀 많이들 동사무소나 이렇게 좀 약간 사업소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어는 하세요. 그러니까 외딴 쪽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밑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좀 낮은 거죠? 쪽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업무가 간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공무원의 좀 웃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업무를 뭐 엄청 힘든 걸 하더라도 똑같은 급여를 받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야 그러면 초과 근무를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그 초과 근무도 50몇 시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무한정을 많지도 않고 금액이 9급 때, 8급 때 해봤자 58시간인가 그걸 채워도 한 60만 원이 안 돼요, 다 해도. 한 60만 원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왜냐면 공무원을 돈만 바라보고는 하지 않잖아요 보통 맞아. 하는 친구들이 네. 근데 그렇다고 사명감을 엄청 가지고 하나요? 아 이게 면접 볼 땐 저도 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 그 시민들한테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 막상 되면은 악성 민원 받고 막 그렇죠 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바쁘다 보면은 사명감은 사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팀장들 한 20년차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을 하나요? 솔직히? 아 진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한 80%는 거의 클릭이죠 결제 클릭 클릭이고 아 월급은 한 두 배 돼요 월급 차이는 한 두 배 정도 날 것 같은데 두 배라고 하면 얼마죠? 네? 두 배라고 하면 한 400 뭐 그 정도겠죠 이제 그 팀장급들 되시면 6급에 몇 호봉 호봉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네. 그게 일반 사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을 때 월 그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뭐 일반 학업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직장을 이제 사기업을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년 차 됐으니까 한 6년 돼가죠. 6년, 5년 나온 지.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근데 저때 당시 때도 제가 나온 시기가 2017년, 18년 그때였는데, 그때도 연봉 초임은, 대졸자 초임이 한 3,600? 4,000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견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초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직 20년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그 이상이지 않나요? 보통 두 배로 되지 않을까요? 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20년 했을 때 일반 사기업에서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사기업은 잘린다라는 말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금액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연금 관련된 문제도. 아, 연금은 이제 개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모르는 게, 지금 받는 수준을 예상치를 보면은 옛날 받는 분들의 한 3분의 2 수준이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금 개혁하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받는 그 연금 수준에, 만약 예를 들어 그분들이 한 300 정도를 받는다 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한 30년 근무하고 나갔다고 하면은 한 200 간당간당 하지 않을까 봤을 때. 근데 이게 기여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요즘에 일반 최근에 이제 된 젊은 직원들은 그냥 국민연금이랑 통폐합하자 약간 이런 의견도 많죠. 그러니까 일본도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10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연금이랑 일반 국민연금이랑 통폐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일본이? 네. 근데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 적자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 기여금 수준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과거 그분들은 이제 월급이 작았다고 하시니까,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 공무원 월급이 물가 상승률 대비 높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 기업들도 많이 그거를 반영을 못할 거예요. 물가 상승이 워낙 최근에 코로나에 심했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연금을 바라보고 공무원을 하기에는 아닌 시대인 것 같다. 연금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죠. 차라리 그 기여금을 국민연금에 넣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좀 더 낫지 않나, 수익률이 더. 예,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많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요즘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랑 공무원이랑은 많이 안 맞긴 하죠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그 사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모으기엔 또 이게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외에는 사실상 중견기업, 좋은 곳,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기가 사실상 뭐 어렵잖아요. 어렵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의 수준인데,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공무원 자체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나요? 아, 이게 돈을 사실 모으려면은 공무원에서 돈 모으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왜냐면은 만약 본인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들을 안 드리고 그냥 자기 그냥 월급에서 자기 출퇴근하는 수준에 점심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뭐 월에 한 100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뭐 자취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차가 또 공무원 하다 보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출장은 관차를 이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말 근무가 있다 보면은 사람이 야근하고 주말 근무 이런 거 있다 보면은 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죠 이게.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라서 교통편이 편리한 서울시 분들은 또 모르겠네요. 거기는 아마 다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차가 필요 없는데, 근데 저 같은 이제 지방직들은 이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차가 약간 좀 필수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월에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모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혼자 이제 자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설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네.
그때 오히려 돈을 많이 모았죠. 건설 회사는 물론 워라밸은 없죠.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숙식을 제공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육체노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건설회사의 관리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면은 건설회사에 가면은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월급이 거의 세이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받았던 월급들이 따로 지출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공무원하면 일반 출퇴근하면서 옷도 막 입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현장 유니폼 입고 그냥 간단하게 안전화 신고 뭐 누가 뭐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어차피 안전모 쓰니까 뭐래 자기 치장하는 것도 없었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의 쓴게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쪽 업종 가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돈만 바라본다 그럼 내 젊음을 돈과 바꾸겠다라 약간 이 생각이 있으면은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의 장점이야? 잠깐만. 아, 네. 잘라서 드릴게요. 네, 공무원의 공무원의 장점이 장점이 있다고 하면 있다면 뭐가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장점은 생각이 안 나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5년 차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점점 사람이 또그한 곳에 있다 보면 또그 장점이 좀 묻어지잖아요. 아, 좋은 그렇죠. 점들이. 맞죠. 예,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되면 또, 아, 이건 단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봤었는데 장점이라고 본 것도 있을 테고. 그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장점, 단점을 얘기 드리자면, 장점은, 아, 그게 있겠네요. 이제, 하는 것들이 다 좀, 일단 동사무소 가면은 본인이 하는 일이 진짜 간단한 업무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오시는데 약간 뭐 육체적으로 편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라밸은 없는데 대신에 제가 하는 업무들이 뭐 인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좀 이런 일, 좀큰 일을 한다라는 약간 느낌 받을 수 있겠죠. 했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또 가능하죠. 근데 이게 성취감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면은 되는데 이게 너무 밀려오면은 아, 그것도 쉽지 않, 느끼는 게 쉽지 않지 않나. 단점은, 아무래도 급여랑 연금이 워낙 이제 연금 부분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책임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들. 한번 실수하면 뭐 큰일 나는 업무들이 많나요? 그런 게좀 있을 수 있죠, 이게. 좀 약간. 사기업에 비해서요? 사기업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기업은 책임 소재를 가릴 일이 거의 없고, 어차피 사기업은 뭐, 그 내에서, 그냥 그 팀장님이나, 뭐 부장님, 차장님 계실 거잖아요, 거기. 네. 뭐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결정을 할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근데 여기는 한분한 분이 다 주무관으로 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기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깨가 무거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성취감을 느끼면은 또 그게 되겠죠. 예. 그 직장 상사 및 후배와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지. 아, 이것도 팀 바이 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팀 바이 팀. 그러니까 네. 내가 가는 팀에 뭐 팀장님이나 그 부서원들이 네. 나랑 잘 맞다.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좀 문화가 팀장님들이 나 이런 좀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윽박을 질러야 좀잘 된다. 약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네.
내가 그냥 너무 고분고분하게 하면 애들이 긴장 안 하고 좀 잘못된다, 잘못한다. 오히려 좀 긴장하게끔 약간 쪼우듯이 해야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분 만나면 좀 힘들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분들 만나면.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유한 분을 만났다 하면은 또 그냥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팀이나 팀원보다도 업무에 대한 그 업무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팀장님이랑 안 맞더라도 업무량이 적다 하면은 괜찮고, 팀원들 팀장님이 좋아도 업무량이 많다면 힘든 거고,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허가를 하다 보면 그 인허가를 맡으시는 입장에서 그거에 결정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권을 좀 남용하는 사람도 보셨나요, 혹시? 아, 이거는 결정권을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산으로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결정권을 남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기한자가 있고, 검토자가 있고, 정결자가 있고, 팀장 불가능한 시스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게 그냥 나가진 않아요. 다른 부서랑 같이 협조 해가지고, 거기서도 승인을 놔야지 나가기 때문에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아, 이거를 인허가를 해주겠다. 그렇게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요. 파트 1은 여기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하나, 둘, 셋.